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된 지 11일 만에 삼성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240조 원을 투자하고 4만 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가석방된 이재용 부회장은 사회적 기대에 부응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그리고 큰 기대 잘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출소 직후 경영진과 투자안을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과물은 3년간 240조 원 투자.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투자한 180조 원보다 더 늘려잡은 단일 기업으론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반도체 분야에 가장 큰 투자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1위 자리를 굳히고 상대적으로 열세인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20조 원에 달하는 미국 파운드리 공장 증설을 어디에 할지 관심이 모아졌는데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또 바이오와 인공지능, 로봇, 슈퍼컴퓨터 등 미래 분야에도 투자를 집중합니다. 새로운 먹거리 산업, 특히 이제 뭐 R&D 역량이라든가 이런 소프트 파워를 강조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업에 어떤 성공이 담보되기 위해서는 첨단 고급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 고용 절벽에 대한 우려 속에서 3년 동안 4만 명을 채용하고 신입사원 공채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공격적인 투자 계획과 함께 대규모 고용에 대한 강조는 가석방 특혜와 취업 제한 논란을 정면 돌파하고 총수 복귀 효과를 보여주려는 의도라는 게 재계의 분석입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